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앱데브 CSA를 맡고 있는 박인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컨테이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도커, 그리고 쿠버네티스, 그리고 AKS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적으로 실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그리고 배포된 앱을 클러스터에서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는 AKS 클러스터를 만들기 전에 저희는 먼저 ACR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만들 거예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뭐냐면은 앞서서 얘기했던 도커허브와 같은 유사한 지금 레파지토리 기능인데요. 저희가 보통 AKS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소스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빌드를 해서 컨테이너 형식의 이미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거는 어떤 소스를 하나 지금 기스로부터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로컬 환경에서 도커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만들어진 이미지를 애저에 있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는 저장소로 저희가 밀어 넣을 거예요.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들은 지금 저희 마이스크로 소프트의 기본적인 닥스에서 제공되는 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시작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다큐먼트에서 지금 나와지고 있는 스텝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닥스의 AKS 쪽을 가보면 자습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만들고, 뭐 클러스터를 만들고, 만든 걸 실행을 하고, 저희가 뭐 모니터링을 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시작을 할 건데, 이번 세션에서 할 거는 이두 가지고요. AKS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준비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만들기에 관련된 부분이고, 보시면은 지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AKS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준비라고 클릭을 하시면은 이게 바로 지금 저희가 배포할 앱이에요. 이 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프론트엔드를 담당을 하고 있는 엔진엑스 기반 위에 보트 프론트라고 해당하는 컨테이너 하나와, 그리고 백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백엔드 부분에 레디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하나, 이렇게 지금 소스를 다운받아가지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면은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GitHub에서 소스를 가지고 오고요. 가지고 온 애를 도커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빌드를 하고, 빌드한 애를 어플리케이션 레지스트리,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올리는 부분인데, 첫 번째 지금 기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복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뭔가 테스트 환경이든, 아니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클라우드 쉘이든 뭐 리눅스든 어딘가에서 직접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커맨드 환경에서 아까 저희가 복사한 기세에 해당하는 레지스트리를 붙여가지고 지금 실행을 시킬게요. 그러면은 Git 저장소에서 소스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가져온 부분을 들어가 보면은 크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도커 컴포즈와 그리고 애저 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봐야 될 부분은 도커 컴포즈라는 부분이고요. 도커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 건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샘플은 컨테이너 이미지가 두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커가 아닌 도커 컴포즈라는 거를 대신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커 컴포즈는 뭐냐면은 도커 이미지가 여러 개 있을 때 조금 더 빠르고 손쉽게 할수 있는 지금 명령 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커 컴포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마이너스 D로 해서 이미지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도커 컴포즈를 사용을 해서 지금 컨테이너를 프로세스를 업을 시키면은 이미지도 다운받아지고, 지금 프로세스도 컨테이너화에 대해서 올라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도커 이미지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컨테이너가 어떻게 제 로컬 환경에 저장이 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미지가 따로 변경된 이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9시간 전이라고 나오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몇분 전이라고 나올 겁니다. 애저 보트 프론트하고 레디스라고 해당하는 이두 가지 영역의 컨테이너가 제 로컬 환경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동작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제 지금 요 IP를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팅 앱이 제 로컬 환경에서 제대로 동작하는 게 확인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애저에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만들어서 그 만들어낸 레지스트리에 이미지를 지금 업로드를 시킬 거예요. 애저 포털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만들기라고 해서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고요. 가지고 있는 리소스 그룹을 선택을 하시고 레지스트리 이름을 새로 하나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 이름은 DNS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유니크한 이름이어야 되고요. 저는 한국 중부에 만들고 그리고 만들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끝이에요. 바로 저희가 사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껍데기가 만들어져서 그 만들어진 레지스트리를 가지고서 저희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시고요. 보시면 바로 만들어지죠. 리소스로 이동해서 안에 확인을 해볼게요. 뭐 이것저것 메뉴가 있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빠른 시작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보면은 간단한 가이드가 있는데요. 요거대로 하나하나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뭐몇 가지 명령이 있지만 어렵지 않고 하나하나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방금 전에 도커 컴포즈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작업은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로그인을 한다라는 부분부터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도커에 로그인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대로 이거를 카피를 하셔서 지금 명령 셋에서 진행을 하시면은 이름하고 패스워드를 넣으라는 이렇게 기입창이 떠요.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왼쪽에서 보셔가지고 여기에 액세스 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사용할 유저 이름과 패스워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저 이름을 카피를 하시고 패스워드를 카피를 하면 바로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됐다라는 화면창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빠른 시작으로 가서 진행해야 될 부분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그인을 진행을 했고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푸시를 하면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줄이고요. 첫 번째는 태깅을 해서 제가 보내려고 하는 이미지 저장소 이름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어 놓으면 되고 두 번째는 푸시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도커 태그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는 그 이미지 이름이 헬로 월드가 아니라 아까 방금 전에 저희가 만든 애저 보트 프론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로 바꿀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태깅할 이름도 저희가 컴파일한 보트 프론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시해서 이미지 저장소부터 지금 쭉 카피를 해서 진행을 하면은 바로 푸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랑 똑같은 절차로 레디스에 해당하는 부분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요 왼쪽에서 레파지토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제가 방금 전에 푸시한 레파지토리가 다 완료가 되면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완료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끝에 네 가지만 지나면은 바로 완료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태그를 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컨테이너인 레디스라는 컨테이너를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 레디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푸시도 레디스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나면은 바로 ACR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ACR 메뉴를 새로 고침을 눌러서 방금 전에 올라간 게 제대로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보트 프론트를 클릭을 하면은 제가 지금 업데이트한 날짜가 바로 나오고 정상적으로 올라갔음을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ACR에 대한 모든 준비 작업은 다 끝났고요. 다음 세션에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정말 실제적으로 포탈에서 만들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모두들 감사합니다.